네, 마을에서 자란 밭작물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밭작물을 활용한 도시락 투어가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지역의 새로운 소득 사업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음식 장만에 분주합니다. 마을 투어 참가자들을 위한 비건 도시락을 손수 싸고 있는 겁니다. 도시락은 유부와 당근, 고사리를 넣은 채소 마리에서부터 빨갛게 물든 물을 활용한 동백꽃 모양의 주먹밥까지 모두 지역에서 키운 밭작물로 만들어집니다. 참가자들은 도시락을 먹으며 제주 밭작물의 맛과 풍미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마을 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배웁니다. 사실은 동백동산을 처음이 아니어서 저희끼리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설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투어는 마을 주민이 직접 주체가 돼 여행자들과 제주 농산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행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앞으로 마을의 새로운 소득 사업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제주 음식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제주 밭작물도 더 알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서 어떻게 제주에 더잘살수 있을까? 이걸 더 어떻게 잘 활용하고 홍보를 할수 있을까? 그렇게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단은 제주 밭작물의 범위와 참여 주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나면 제주에 오신 분들이나 제주에 사시는 분들이 회도 먹고 흑돼지도 먹고 그렇지만 그건 좀 올드하잖아? 요즘 트렌드는 밭작물이라던데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려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제주 밭작물이 마을 주민과 여행자들에게 근사한 일상을 선사하며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